제가 왜 왔느냐? 제가 온 이유가 있어요.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난 진짜 운 좋은 사람이다. 그렇지. 그런 말 하고 다니면은 옆에 사람들이 와 자기 입으로 운 좋다고 말하는 사람 살면서 처음 봐요. 그렇지.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. 엄마 슛! 와! 좋은 소리다! 컨디션이요 나쁘지 않습니다. 자 아바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21만 다이 하고요. 한번 두 번 병뚜껑 나와야 돼. 병뚜껑 그렇지 꽂아. 절대 부러지면 안 돼. 안 부러지면 영웅이야 최소. 너 치마 너 아유 짜이. 오 병뚜껑 치마 너 할 수 있어. 조금만 더 아. 졸라 메가리 하나도 없네. 으이 짜이 짜 너! 밀어! 아니 왜가리가 없어 칼이. 뭐 스트로폼이야? 자 와이프 부릴게요. 자 사장님! 자 제발 전술 하나만 뽑아주세요. 의자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일단 아바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 이거 자기 컨텐츠인데 내가 해도 되는 거야? 아 내 컨텐츠고 너 컨텐츠고 그냥 일단 전설 뽑으면 끝이야 그냥 진짜로. 어차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. 자 보세요. 네. 일단 이 게임에는 아바타라는 게 있습니다. 내가 변신을 해서 그 아바타에 적용된 효과를 받으면서 예, 사냥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바타가 중요한데 일단 아바타가 이런 식으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아니, 지금 내가 노리려는 거는 이제 영웅을 합성을 해서 뽑는 전설인데 또 하나 추가되면 방어력 10이 오르고 이런 거예요. 자 그래서 뽑으면 됩니다. 잠깐만 이거 유튜브 각임 일단 난 뽑을 것 같아. 자 일단 그러면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 승원이랑 결혼한 지 네 소개를 왜 해요 그냥. 아 와이프라고 하면 되지 그냥. 아, 아니 제가 왜 왔느냐? 제가 온 이유가 있어요.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난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다. 그렇지. 그런 말 하고 다니면은 옆에 사람들이 와 자기 입으로 운 좋다고 말하는 사람 살면서 처음 봐요. 그렇지.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. 그렇지. 그래서 이제 200만 원을 더 충전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말이 너무 길어요. 지금. 정해놓은 돈에 거의 가깝게 수렴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래 얼마를 현재 하자 몇 프로 하자 이랬는데 거의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뽑으러 왔습니다. 그래 자 이 11회 뽑기를 하면은 캐릭터 죽어간다는데 나? 오 물약 없네? 각오를 좀 해야 돼. 만약에 님이 여기서 뽑잖아요. 그럼 전 앞으로 제가 뽑기 안 할 겁니다. 다 뽑을 때마다 님 부를 거예요 이제. 잠깐 그러면은 상황을 좀 생각해보자. 내가 만약에 뽑았어 그럼 일단 좋은 거고 못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못 뽑으면 아쉬운 거지. 아 그래? 아 근데 못 뽑아도 완전 손해는 아닌 게 아 뽑기만 해도 이제 뭐 능력치가 아까 오른다고 내가 설명을 해줬잖아요. 내시고 가자. 그래 뭐 이거예요? 11회 이거? 11회 이거요? 자 일단 이러면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. 아까 자기 뽑는 거 살짝 봤어. 병뚜껑 같은 게 떠야 돼. 병뚜껑 왔지? 여기서 이 칼을 이렇게 밀어. 아 뭐 어떻게 해? 드래그. 그래서 딱 놔. 그래서 칼을 이렇게 얘가 푹 찌르면은 이렇게 끊어지면 안 돼. 이렇게 끊어지면 똥이. 끊어지면 희기고 넣으면 영웅이야? 최소 영웅. 아. 자 병뚜껑 호. 갓나이 얍! 오! 오! 오 설마. 아이 전설은 이펙트를 몰라. 뭐냐? 영웅인가? 아 영웅인가 보다. 영웅이네. 오야 오자마자 영웅 뽑았네? 예쁘다 지렸네. 이거 왜 이렇게 예뻐? 얘는 오렌지족임. 왜? 옷이 오렌지라서? 그냥 미안해 그냥 개들이 미안. 천천히. 아 알았어. 지금 이거 한 번 누르는데 얼마야? 대충 한 3만원 되는 것 같은데? 3만원? 마라탕이 몇 개야 지금? 한 번 누를 때마다 마라탕 병뚜껑이 두 개야 근데. 전설이 뜰 수도 있다고. 전설? 전설 때문에 마라탕 사줄게. 안 뜨면 안 사줘? 그 리액션은 너가 해야 돼. 너 아까 잘하던데? 알았어. 하나 더. 고. 가자! 이거 병뚜껑 나왔을 때마다 기대를 해야 돼 일단.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병뚜껑이. 몇인데? 몰라. 너 모르잖아. 몰라. 근데 잘 안 나와. 너무 흥분을 하면 안 돼. 그렇지. 침착하게. 이게 흥분하면 너무 넣는 힘이 부러진다고. 그렇지. 가볍게 눌러. 그렇지. 마우스를 살짝. 살짝? 이게 너무 소리 지르면 안 돼. 애가 놀래서 탁 부러진다고. 봐봐. 이거 옆에서도 이게 너무 시끄러우면 빡쳐가지고 제가 부러버리는 것 같아 지금. 오 병뚜껑.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? 오! 이거 잠깐 이거 생각해야 돼. 우리가 항상 이 병뚜껑 두 개 나왔을 때 오른쪽부터
왼쪽부터 했어. 그래 항상 오른쪽부터 했다고. 맞지, 맞지, 맞지. 이번에는 왼쪽에 힘 한번 줘도 돼. 왼쪽부터 왼손으로 해볼게. 그래 왼쪽 갈 때는 왼손으로 하고 오른쪽 갈 때는 오른손으로 해. 승환이가 더 이상 돈 안 쓰게 해주세요. 제발 제발 저의 마라탕을 시켜주세요. 제발. 제발! 제발! 자연산 제발 한 번만! 아 근데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? 여기서 전설이면 뭐가 팡 하고 터지나? 뭐야 이거 똑같은 거 나와? 그러면 이제 전설 한번 도전 가능하지? 뽑기 전에 부부간 서로에게 사랑한다 속삭이고 뽑으면 전설이 나옵니다. 저 사람 말 좀 일리 있는 거 같아. 저 사람 영웅도 없어. 그래도 밑자리 본전 아니야? 사랑해요. 사랑의 힘 보여주나? 사랑의 힘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. 아. 사랑이 부러져 불었다야. 타다! 테이프. 레전드. 아니 수바 이게 말이 되나? 보셨죠? 전설 나오나? 한 번만 주면 안 돼? 전설 몇 표 차이 안 나잖아. 전설 한 번만 슛. 오! 어? 전설이다! 전설이야! 와, 전설! 야 전설이야! 씨발! 야 전설 떴다! 와 이거 뭐야? 야 진짜 뛰었네. 와 야 잠깐만요. 빨리 입어. 아니 그냥 입어 입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. 이 전설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이 전설이 위쪽으로 가면 좋은 거야. 위쪽으로. 근데 우리가 뽑은 거는 지금 맨 밑에 있네요. 지금 맨 밑에. 아주 죽밥이라는 거야 지금. 자 그리고 영웅이 더 예쁜 거 같은데. 심지어 지금 지금 동묘시장에서 5,000원짜리 주워 왔어. 지금 걔 에바거든 지금. 얘 메테 얘는 공속이 75잖아. 그리고 근데 얘는 공격이 230에 공속도 높아. 아 제법이 있어. 제법이 있어서 지금 뭘 뽑아야 되나 싶어 지금. 아 제법 얼마 안 하는데 처음에는. 아 이 제법을 하라고. 이제 5번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한 번 실패할 때마다 늘어나. 솔직히 얘 뽑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은데. 가르바나. 그래 돌려. 돌려? 이거 돌리는 것도 자기가 돌려줘. 자 할게. 누를게. 자 이쁜 언니 나와주세요. 아 진짜 개노잼이다. 진짜 나오면 레전드. 이건 뭐라고? 드든. 오! 어? 아 아닌데? 얘 아니잖아. 야 이거 나 빼도 아니야? 뭐 1티어까지는 아니지만 아 내가 봤을 땐 3번까지는 해봐도 될 것 같아. 3번까지는. 자 내가 예쁜 언니 하면은 같이 나와주세요 하는 거야. 자 아 진짜 알았지? 너무 티딱 같은데 진짜. 알았어. 예쁜 언니 나와주세요. 아 무슨 수바 아침 방송이냐고. 어? 아 얘는 지금 딱 봐도 지금 벌레댁인데 지금 얘 지금 장수풍뎅이 룩이잖아. 어? 이거 제일 좋은 거 아니야? 어? 맞네! 오! 뭐야? 나 제일 좋은 거 뽑을? 자, 지금 당장 제 신용카드 드리겠습니다. 지금 당장 가서 마라탕 두 봉지 시켜. 일단 이거는 나 소고기 100g 추가할래. 아이, 소고기가 뭐야 지금 뭐 저 해. 보셨죠? 살면서 우리 좋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지렸다 진짜로. 소고기 와이프. 자, 하이파이브 한번 하죠. 예! 예! 잘해라! 알겠습니다. 들어가십시오. 사장님 들어가십시오. 야 진짜 금손이긴 하다 근데. 아 이거 방송 방제 바꿔야 되나. 이거 전설 오너로 합성도 좀 조질까요?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잘 붙으면은 봉우리 폭. 그렇지. 일단 영웅 두 개. 파랑이네. 지금 투력 갱신 됐으려나? 23,000이면 2등으로 올라가요. 2등.